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탄 그리고 분열은 하여튼 안 되는데 방탄국회 그러잖아요. 방탄한다고. 근데 이거 방탄 맞아요? 아니죠. 방탄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랑 국힘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칠 그렇죠. 그 솔리방탄. 김건희, 예, 네, 김건희 김건희 방탄. 방탄 지금 그 뭐죠? 50억 클럽 방탄 이게 다 아무것도 지금 국민들 눈엔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방탄인데 저는 자기네 방탄을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덮어쓰기 프레임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탄을 하는 쪽은 민주당이나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실과 국힘이죠, 대통령실과 국힘이래요. 알고 진짜 계셨죠? 수사농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사농단. 때는 박수를 세게 한번 칩시다. 방탄은 대통령실과 국힘이다. 국힘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 씌우지 마라.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막 기관총을 쏴대고 그러는데 그럼 가만히 맞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방탄. 막아야지. 오히려 방탄을 좀 세게 해야 돼, 지금. 그리고 방탄을, 진짜 방탄은 저쪽이요잉. 한 말씀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김건희 방탄 중단하라 저쪽이요잉 하는데, 했지요. 아무 말안 하셔보네. 그 검사 출신들, 특히 정치 검사들의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이 보셨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례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김웅. 또 여러 이 정치 검사 출신들의 그 언행의 특징이 있어요. 뻔히 저질러 놓고 안 했다고 그냥 완전히 뻗대버리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상하게 하잖아, 말을. 그리고 책임은 느끼는데 책임을 지지는 못하겠고 그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 나는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죽는다. 나는 나락으로 빠진다. 왜냐하면 지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가가지고 계속 함정에 빠뜨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반작용으로서의 공포가 있어요, 일단. 그것을 최대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가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질문을 최대한 차단하고 상대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배운 도둑질이라는 게 수사권 농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검사가 하라고 헌법이나 역사적으로 맡긴 책무가 아니라 그건 순사질이다. 일정 때 순사놈들이 하던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한 거짓말이나 본인들의 그 잘못, 범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고 돌리려면은 원래 이슈는 이슈로 덮으라고 하는 말씀. 그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무슨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아니면 뭐 재난 피해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희생됐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전에 같으면 간첩 사건 하나 펑 터뜨린다거나 뭐 연예인 무슨 마약 사건, 무슨 성매매 사건 이런 거 이번에도 사실 그러려고 했던 똑같은 수법이에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예. 그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약 수사 따져보면. 한답시고 12구 참사를 예? 저렇게 방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왔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수법이 먹히고 그 수법이 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통령도 되고 정권을 잡았다고 믿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지를 이번에 확실히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오케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수도 없이 막 올라오는데 이런 댓글이 있네요.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나요? 김건희 붙들고 늘어져야죠. 꼴값을 떨고 눈이 아파서 어서 치워버립시다. 그렇게 저희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게 이제 이 농성이 이 지금 그것 때문이죠. 농성이 예, 그걸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이 사실 시작한 거죠. 예, 이 농성을 세상에 국회의원들 100명 넘는 국회의원이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아도 언론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오마이TV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